안녕하세요, 최우석입니다. 안녕하세요, 로봇 우석입니다. 와! 전시 차지. 아. 이것을 먼저 박스를 열어보죠. 와! 먼저 설명서가 들어있어요. 그리고 AR 카드가 더 있고, 이건 게임 카드입니다. 짜잔. 오! 먼저 AR 카드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. 네. 이 AR 카드는 이거에 원래 어플 깔아서 하는 게 있어요. 거기서 이거를 카메라로 착착착 하면은 이게 진짜 핸드폰에 3D로 나타나요. 여기 뒤에 막 학명, 평균 크기, 성격 같은 게 써 있고요. 그리고 뭐 별이 있는데 이것도 저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한국어랑 영어랑 뭐예요? 중국어요? 중국어로 적혀 있고. 이따가 한번 카메라로 찍어서 한번 증강 형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그 전에 카드 녹음을 먼저 할 건데요.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. 일단 똑같이 나눠 가져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안 보이고 있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쫙 내는 건데, 여기 중에서 별이 더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. 이거 상어가 이긴 거죠? 철갑 상어는 이게 별이 작으니까. 만약에 별이 똑같으면 이걸로 해요. MP. 네, MP는 얘가 훨씬 더 높네. 7. 자, 그렇다면 한번 시작해 볼까요? 네, 여기서는 카드 소개를 먼저 할게요. 일단 똑같이 나눠 가야 돼. 일단 내가 나눌게. 내가 섞고 나눌게. 안 넘긴다, 바이바이보. 너부터 내. 네. 딱히 나쁜 건 아니네. 아니야.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원래 계속 있던 거는 그대로, 이긴 거는 그대로 두고 하는 거예요. 아, 똑같아. MP 내가 더 많군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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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겼다! 어떻게 맞을게, 빨리. 여기 바닥까지 있었고요, 상어 있었고요, 돌고리 있었고요, 해벌 있었고요, 펭귄 수영장 있었어요. 때려보겠습니다. 이렇게 해야 더 세거든요. 그래. 아직도 때리지 마라. 안 돼요. 니가 다 때라 했다. 니가 이길 줄 알고 일부러 벌칙 낸 거지? 아니, 그냥 한번 해봤어, 재밌어서. 두 대요. 아우, 아파. 근데 넌 벌칙 가면은 이번 나라면 세 대요. 네 대요. 마지막 다섯 대요. 이건 별로 안 아프네. 아, 진짜 때렸다. 이제 AR 카드 등장. AR 카드 등장했지. 그럼 먼저 핸드폰을 준비해 줍니다. 이렇게 이 앱이 깔아줬으면 이 앱을 실행시켜 줍니다. 열기, 그리고 여기서 허용을 눌러주시고 또 허용을 눌러주셔야 돼요. 거부를 하면은 안 됩니다. 그러면 실행이 안 돼요. 그냥 해주세요. 오, 등장부터 예리한데? 자,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. 자, 이게 그 다음은 어떻게 나올까요? 다음에 여기서 바다 탐험부터 들어가야 돼. 바다 탐험을 딱 눌러줍니다. 오? 이거를 다시 영상에 넣어서 상어 생성. 빨리 눌러야 돼. 안 그러면 다시 사라져. 잡아줄게요, 이제. 아, 너 왜 이렇게 못 잡니? 너 한 번밖에 안 잡아. 응, 두 번이나 했을 때 못 잡았잖아. 야, 두 번이나 잡았잖아. 너 세 번이나 잡았잖아. 이렇게 상황을 돌려보소. 와, 무섭다. 아, 낙지 다시 하러 갈래? 그리고 이제 야. 거북이. 빨리 안 나가고 뭐해. 아, 그냥 보는 건데요? 한 번이야, 맞죠? 크다.
느리죠? 헬기 수영물에 그리고 문어. 맛있겠다. 문어 발견하시니까 빨리 터치하고 가야지. 안 그러면 사라지잖아. 이렇게 돌리면 이게 돌려지네. 제가 피했어. 잉, 살아났네. 제 피한 게 아니라 사라진 거야, 네 손 때문에. 문어 발견했고. 자, 이제 이 수족관을 본격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. 밖에 나가서 한번 본격적으로 다 잡았으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. 렛츠고! 꼬리 내고 있고 우사기 김민자. 여기에 돌고래가 한 놈 있고 트로하기 좀 있고요. 라는 게임을 해보았는데요. 어땠니? 정말 재밌어. 카드 게임 어땠니? 참 재밌었어. 정말 재밌었죠. 그 카드 게임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요. 그리고 신기술을 하면 나오면 그냥 게임 끝이에요. 맞아. 맨 뒤에서 신기술을 해가 나오는 것 같아요. 게임과 끝날 게임은. 그리고 그 핸드폰으로 증강현실로 해봐서 아쿠아리움 수족관을 안 가도 이렇게 다양한 물고기를 볼 수 있고 또 핸드폰으로 주변을 둘러보면서 할 수 있는 게 정말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여러분, 그렇다면 여러분도 재미있는 한번 해보세요! 그렇다면 다음에 봐요! 다음에 봐요! 안녕! 안녕!